네, 세상 모든 게이머를 위한 오디오 게임 잡지. 안녕하세요, 게임바울단 노피디입니다. 이섭입니다. 이준로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클라크 군의 진행에 이어서 네. 2주 만에 제가 진행자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근데 클라크 이길 수 있겠어? 클라크의 존재감은 굉장했습니다. 아주 굉장했지. 클라크와 여기서 그날 방송을 같이 한 사람이 이준로밖에 없잖아요. 네네. 예. 아, 정말 클라크의 명진행을 볼 수 있었다. 아주 안정적이었어. 정확하게 여기서 끝났구나. 여기서 시작하는구나. 완벽했지. 무슨 대사를 치건 무슨 멘트를 치건 무슨 반응을 하건 대답은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로 마무리가 됐었던 훌륭한 제. 아, 저도 보면서 되게 처음 하는 거였잖아요. 네. 사실 여기 다 진행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 그냥 마이크 앞에 딱 맡기면은 되게 당황하거든요. 그런 거 치고는 선방했다. 사실 진작부터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준비하고 있었던 거. 인재를 몰라봤던 게 아닌가. 네, 저도 얼마나 답답했을까. 네, 간만에 보면서 아, 좀 배울 점이 있구나. 세상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고 하는데 아, 클라크한테도 배울 점이 있구나. 아무튼 지난 방송 칭찬 아닌 것 같은데 잘 들었다는 거. 예, 2주 만에 이제 제가 다시 진행을 하게 됐고 이번 일주일 사이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올라갔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요. 네. 본의 아니게. 정말 하루에 하나씩 말 그대로 쏟아냈는데 네. 그중에 아무래도 좀 그 백미 하이라이트는 우리 이솝과 그리고 저희 출장맨이 함께 진행했었던 이제 게임스컴 라이브 새벽 3시에 진행했었던 네. 그 라이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셨어요. 와, 진짜 그거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찡찡댔는지. 왜? 아니, 피곤하니까. 아. 이게 원래 자는 시간이 한 10시, 11시 그랬었어요. 최근에 또 막 돌고 하다 보니까. 근데 3시에 해야 되잖아. 2시부터 출장이 자꾸 깨우는 거예요. 3시에 방송하려면 2시에 일어나요. 2시에 깨워야죠. 그러니까 그 맞는 말인데 어쨌든 아, 너무 일어나기 싫고 아, 노피디한테 괜히 한다고 했나 그냥 하지 말자고 할까 지금 막 이 생각 막 하다가 이제 출장맨이 계속 독려를 해줘서 어쨌든 에너지를 이제 보존하면서 앉았어. 그래서 처음 시작을 했지. 바로 만 원이 터지더라고. 아, 저기 후원 슈퍼챗 말씀하시는 거죠. 거짓말같이 잠이 확 깨지. 이게 안에서 뭐가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야. 진짜 너네 겪어봐야 돼 그거를. 역시 금융치료가 네. 최고다. 잠 깨라고 넣어주신 겁니다. 진짜 예. 놀라기도 했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 뭐 핫식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슈퍼챗이 최고다. 슈퍼챗이 최고다. 진짜 바로 정신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새벽 시간에 또 일어나서 방송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정말 고생하고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슈퍼챗도 그날 저도 라이브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다음날 출근 때문에 꽤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기 좀 그래도 정말 많이 들어왔고 네. 정말 감사드리고 그만큼 사실 보람 있는 인생이었어요. 게임쇼 자체는 이제 본인이 진행하셨으니까 좀 거기서 나왔었던 좀 인상적이었었던 게임 아니면 전반적인 소감 이런 부분들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당연히 이제 붉은 사막 빼놓을 수 없죠. 붉은 사막. 네, 붉은 예. 사막이 사실 이번 게임스컴을 기다리는 그 국내 팬들의 유일한 거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거는 다 이제 서양 쪽 게이머들에 맞춰진 그런 부분들이었고 물론 우리나라에도 서양풍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적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건 붉은 사막이었는데 이 붉은 사막은 심지어 타이틀도 한글로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아, 시작할 때 붉은 사막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직전에 나왔었던 그 붉은 블랙 미스 우콩 그거 같은 경우도 한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만든 언어의 타이틀을 그대로 써주긴 했으나 붉은 사막이 딱 박히니까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 국뽕. 아니면 BTS. 국뽕은 오르지 않았어. 왜냐면은 오히려 우려가 됐지. 아. 왜냐면은 붉은 사막이 이제 공개되기로 한 지 연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딱 봤는데 되게 많이 보여줬어요. 게임 안에 게임 플레이 때 이런저런 게 나올 거다 하고 엄청 많이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은 많이 속아왔잖아. 그러니까 트레일러를 통해서 이제 실제 플레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트레일러를 통해서 준비된 모습만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반응이나 뭐 이런 것도 뭐 많이 예를 들어서 또 이제 후반부에 나왔던 막 약간 제다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 내려가는 거죠. 네, 이거 이렇게 내려가는 그거는 거 연상시키는 게 아니라 일부러 오마주인가? 오마주라고 하기에 1년도 안 됐는데 오마주라고 하기에 있는 아니 그리고 그것도 오마주였더라고. 그 마리오가 요시 버리는 거 그걸 오마주라고 하기에는 난 너무 인상적이었어. 그게 근데 내가 볼 때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경고 아닐까요? 배를 빨리 버리라고. 우리 펄어비스 주식을 사신 분들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픽이나 뭐 이런 쪽으로는 뭐 사람들이 어쨌든 이게 이대로 나오면은 굉장할 것 같다 라는 데는 의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이대로 나오면은 네, 네. 그대로 나오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붉은 사막을 만들었던 회사에 대한 불신이 아니고 그냥 그 이 트레일러라는 것에 대한 불신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저하는 뭐 평가를 주저하는 것들을 좀 많이 보아온 것 같고 그 뒤에 그 커뮤니티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 이제 게이머들의 반응이랑 외국의 게이머 반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외국 게이머들이 봤을 때는 이제 국내 뭐 3N으로 대표되는 뭐 가챠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트레일러 가지고 좀 장난치는 그런 부분들이나 그리고 또 국내 게임사들이 콘솔 게임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약간 절반 정도로 의구심 이런 부분들이 막 섞이면서 붉은 사막 트레일러 딱 봤는데 정작 게임 화면에서 뭐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여기저기서 막 짜집게 된 것 같고 해가지고 약간 좀 반응이 별로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대략 외국 게이머들은 약간 우리보다는 조금 더 우호적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우리 오히려 약간 국뽕이 조금 곁들여진 그런 의견이 더 많지. 아 외국은 네. 반응이 더 안 좋다. 아니 안 좋은 게 아니고 아직 그 중립의 상태죠. 중심의 눈초리가 있다. 중립기어 상태고 당연히 이대로만 나오면 괜찮다라는 거는 뭐. 사람들이 글을 남기지만 다 그냥 단서를 다는 거야. 이대로만 나오면.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발매일조차도 공표가 안 됐어요. 아,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주식 방어용이 아니냐, 뭐 이런 주가 방어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은 편이고 그 다른 게임을 얘기를 하면 이제 디아블로를 빼놓을 수 없어요. 시즌 2. 그 디아블로 4 시즌 2에 대한 정보가 처음 나오면서부터 이 디아블로 로고 바뀌기 전까지 이건 무슨 게임이지? 아니 왜 이렇게 디아블로랑 비슷하게 왜 웬 짝퉁 게임이 나오나 왜냐하면 디아블로였거든요. 어. 아니 너무 대놓고 베끼고 있는 거야. 근데 트레일러 퀄리티가 너무 구리니까 어. 아 여기 되게 그 중소중소한 곳에서 이제 디아블로의 이제 핵앤슬래시를 뭐 만들었구나 느낌으로 영광을 얻고서 뭔가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딱 봤는데 디아블로요. 아 그 정도로 별로였어요? 약간 충격적이 좀. 그리고 심지어 그 트레일러라는 게 이제 처음에 그 약간 움직이는 그림 형태로 이야기를 쭉 푸는 쪽으로 형태로 나와요. 그러다가 게임 화면이 잠깐 나와요. 그리고 로고가 바뀌거든. 게임 화면이 나오는 동안에도 어 뭐야 디아블로 되게 비슷하다 둘이서 첫 장면이랑 어 되게 비슷하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디아블로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조금 엄청 충격을 받았지. 실망했구나. 진행을 하시면서 붉은 사막이랑 디아블로 시즌 2가 충격과 공포였다. 공포. 예, 두 가지를 담당했었던. 약간 그랬고, 물론 이제 제일 놀란 거는 이제 원래 이 게임스컴이 얘기 듣기로 신작에 대한 소개가 거의 없는 이미 출시가 예정돼 있는 게 밝혀진 게임들에 대해서 정보를 더 내놓는 거에 치중을 하는 걸로 알았는데 신규 트레일러라든지 예. 시작부터 신작이 뭐였지? 아 리틀 라이트 메어가 맨 처음 나왔나요? 네. 아 3. 예, 난 그거 보면서 제 트레일러 몇 개 안 찾아봤는데 그것만 찾아봤거든요. 예. 이거 만약에 라이브로 봤으면은 난 좀 환호했을 것 같아. 예, 제 2를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나는 예. 이제 신작 소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다 그게 나와서 약간 환호할 타이밍을 놓친 느낌.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리틀 라이트 메어즈를 이제 1, 2를 다 하긴 했으나 회사에서 약간 반 강제로 했거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순수하게 내가 즐기기 위해서 반긴다기보다는 이런 게임들이 사실 중소 개발사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많이 그 마케팅하기가 힘든데 그런 와중에 3까지 이렇게 온 그 게임성 그치. 그것만으로도 희소가치가 있다 환호할 만한 희소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게임이었죠. 아, 그 게임은 약간 분위기로 조지는 게임이어가지고 그렇죠. 대사 하나 없이 대사 하나 없이 저도 1은 안 해보고 2만 예전에 발굴단픽인가 그 컨텐츠 때문에 한번 엔딩까지 봤었는데 아, 제가 공포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말 싫어하는데 그 게임은 푹 빠져서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 3탄 트레일러 보고 와 나오는구나 그리고 나올 때도 됐어. 네. 예, 나올 때도 돼서 아마 위줄로님도 되게 재밌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게임 좀 좋아하잖아. 저도 그 분위기 자체는 되게 좋아하는데 그 원에서의 약간 그 호러틱한 느낌이 좀 2에서는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게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근데 뭐 3편에서는 트레일러도 저도 보긴 했는데 약간 2보다 원의 느낌이 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신기한 게 약간 코옵처럼 맞아요. 플레이하게끔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코 느낌도 좀 나던데 나는. 아, 그 실제로 우리 채팅창 댓글에 이코 2? 뭐 이런 약간 좀 손 잡고 다니고 예, 네. 이코 느낌도 좀 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도 사실 그 트레일러 초반에는 이코랑 관련이 있나 이 생각 좀 하긴 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리틀 나이트메어 시리즈가 대대로 그래도
따라오는 애들이 좀 똑똑하다. 아, 그래? 2코 정도는 아니다. 2코는 진짜 승질이 나죠. 말을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없어. 그냥 버리고 가고 싶어.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공 주고 나버리고. 그 유령이 나타나면 걔가 날 따라와야 되는데 걔한테 가, 자꾸. 사실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제 섹션을 따로 빼갖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뭐 얘기가 할 거리가 많고, 특히 이번에 모던 어페어가 리부트 된 다음에 이제 1, 2, 3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작품이 이번에 소개가 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막 얘기가 많았고 그랬는데, 이 방송에 올라간 시점이 아무래도 이제 게임스컴이 있었던 시점보다 좀 거리가 있을 거라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 않을까? 예.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예, 많이 진행이 됐고, 제가 새벽 시간에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봐 주시고 아마 160명, 200명? 가까이 예, 되는 분들이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함께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슈퍼챗도 예, 넉넉하게 보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 슈퍼챗뿐만이 아니라 좀 게임 발굴단 저희를 좀 아껴주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 발굴단 멤버십 가입이죠. 아, 멤버십 예, 가입. 한 달에 커피 한 잔 가격. 프랜차이즈 말고 예, 대형 프랜차이즈 말고 이제 저가형 커피 네. 예, 저가형 커피 값인 1,900원으로 예, 저희 방송을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 멤버십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시면 메뉴가 좀 여러 개 있거든요. 아니 커피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야, 저가 커피집에도 커피가 1,500원인 거지 나머지 5,000원짜리 메뉴들도 있습니다. 프라푸치노 이런 그러니까요. 거. 예. 우리도 음료만 맛있어. 밥도 먹고. 그러니까, 어. 가끔 뭐 회식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네, 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카페 원더님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영상, 트레일러 영상 하나 링크를 적어주시면서 코멘트로 이번 트레일러 영상을 보니까 이건 무조건 필구 타이틀이네요 하면서 용과 같이 세븐 외전 세컨드 트레일러, 두 번째 트레일러죠. 두 번째 트레일러 공개본을 이제 남겨주셨어요. 이 영상 혹시 보셨나요? 네, 일부러 한번 다 챙겨봤죠. 네, 용과 같이 세븐의 외전이죠. 7탄. 네. JRPG로 나오고 이치반을 주인공으로 했었던, 저도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를 했었던 게임인데, 그 게임의 외전작 이름을 지운 자라고 하는 이제 부제로 11월 9일 날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용과 같이 세븐인가? 아, 6에서 2년 뒤. 6에서 2년 뒤고 세븐의 그 이치반 스토리 이면에 있는 그렇죠. 키류의 스토리를 다룬 이제 외전작이죠, 말 그대로.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용과 같이의 되게 유명한 PD 있잖아. 나고시 무슨 PD인데? 아, 근데 그 PD분은 나가셨고. 토시로가 나간 다음에 새로운 PD의 아마 첫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그 로스트 저지먼트도 그 부분의 작품이거든요. 아, 네. 용과 같이 네, 용과가, 아니, 네. 외전 말고, 그러니까 넘버링이 붙었던 외전 중에서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키류 얘기를 다루는 것 중에. 예. 그리고 찾아봤는데 플레이 타임이 기존 이제 원작 넘버링들이 한 절반 정도, 외전이니까 한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되고, 무엇보다 가격이 49,800원입니다. 엄청 싸죠? 예. 아, 이 정도 플레이 타임에 이 정도 가격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성이거든요. 10시간, 20시간 정도 되는 이제 스탠드얼론 게임에 50,000원이다. 이건 사야지. 사실 풀프라이스를 받았어도 누가 뭐라고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예. 세가가 좀 착해졌나 봐. 그러니까 요즘같이 레드데드 리뎀션 리마스터가 네. 최근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한글화 때문에 그래도 메리트가 좀 있지만, 외국 유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전 거 그냥 리마스터만 해가지고 내는 건데 가격은 거의 풀프라이스를, 거의가 아니죠. 풀프라이스를 받고 있는 그런 와중에 지금 이 완전 이제 외전이지만 신작을 5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가격 정책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8편에 체험판이 들어있다고요? 맞아요. 이 게임을 사면 8편에 체험판을 플레이할 수 있는 예, 체험판 이제 권한이 아마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네네. 예. 아, 권한이 네. 아직 그 8편의 체험판이 나온 건 아니고 나오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예. 이 그러니까, 게임을 산 사람, 예전에 그 토발 사면은 파판 세븐 체험판 주듯이 요새는 잘 안 하는 구성이긴 한데 그냥 뭐 PSN이라 해도 풀어버리잖아 체험판. 그렇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뭐 풀지 안 풀지 따로 풀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이 게임을 사면은 그 용과 같이 에잇의 체험판을 즐길 수 있다라고 영상 말미에 홍보가 나오죠. 약간 이걸 굳이 낸 이유가 이번에 그 나온 트레일러에서 뒤에 붙어 있잖아요. 키류하고 이치반이 만나는 장면이 맞아요. 약간 8편에 첫 트레일러 자체가 키류가 안 나와요. 물론 이제 스토리나 이런 거 떡밥 푼 거 보면 키류가 나온다라고는 돼 있는데 키류가 나오는 건 의외로 8편에 키류가 나온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풀어서 아 키류도 나옵니다 라고 해서 8편에 대한 좀 호응을 그쵸? 끌어올리려는 것 같아요.
아, 이게 확실히 키류가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작품에서 바로 하차시키는 거는 무리가 있고 약간 소프트 랜딩의 반대를 뭐라고 해야 되니? 하드 랜딩? 아니 버려야 되잖아요. 키류라는 캐릭터를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캐릭터로 넘어가고 싶은 거잖아. 이게 행보 자체가. 그쵸. 그러니까 세대교체를 하겠다는 거죠. 사실 이 대표적인 얘가 주인공을 바꾸고 싶어서 소프트 랜딩을 했었던 대표적인 얘가 드래곤볼이거든요. 그렇죠. 손오반으로 하려고 했죠. 손오공으로 셀전에서 끝낸 다음에 손오반으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 돌고 돌아 손오공이 지구를 다시 구하지 않습니까? 요즘 예. 그런 거 되게 많아. 스타워즈도 사실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인공이 늙고 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세대 교체를 당연히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니까 드라마를 내면서 다시 주인공의 젊은 모습을 다시 등장시키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아무래도 이 IP가 길어지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런 진통 같은 게 아닌가. 네. 근데 그 진통치고는 용과 같은 매우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죠. 심지어 세븐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세대교체였다라는 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에잇에서 완벽하게 하차와 이치반의 각성 뭐 이런 걸 주제를 잡고 있으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인공의 교체도 교체였지만 아예 장르까지 바꿔버리면서 그게 조금 더 확실하게 갈라졌을 수 있지 않았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옛년같이 그냥 액션을 가지고 이치반으로 주인공만 바뀌었다고 하면은 사실 키류에서 이치반으로 바뀐 것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장르까지 아예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약간 JRPG에 심취되어 있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설정을 넣어버리니까 확실하게 조금 더 분리가 되는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게 세븐이 JRPG를 바뀐 게 저는 좋았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았단 말이에요. 지루하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 액션을 가지고 로스 저지먼트랑 저지아이즈를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키류의 액션이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외전으로라도 하나씩 넣어주면 그 액션 팬들의 그 관심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네. 액션을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용과 같이 기존 시리즈는 액션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었잖아요. 호쾌하고 뭔가 약간 좀 과장될 수도 있는 그런 액션인데 이번 트레일러 영상에서도 그 액션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단 배틀 스타일이 두 개가 공개가 네네, 됐죠. 맞아요. 하나는 007 느낌의 약간 에이전트라고 하는 스타일이고 하나는 기존의 액션을 강화한 응용 이라고 한 건데 이게 영문명으로는 야쿠자 스타일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기존에 키류가 갖고 있었던 걸 약간 좀 개량 좀 진화한 듯한 네네. 그런 응용인데 그거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에이전트 스타일이거든요. 조금 약을 빨았더라고요. 드론 날라다니고 드론 막 날라다니고 철사로 막 묶어가지고 적 던지고 그 담배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폭탄 같은 거 나오고 약간 공공실 느낌 있잖아. 네. 난 그게 제일 악권이었던 것 같아. 구두 그 뒷굽에서 막 제트스키 팍 나오니까 날라가가지고 막 공격하고 이런 약간 약반 듯한 느낌? 야 너네 그게 다 보이는구나. 나는 이제 시리즈를 안 했다 보니까 이 그래픽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만 이런 거 이해하는데도 내 뇌가 타버릴 것 같더라고. 아 근데 방금 말 나왔듯이 그래픽 진짜 좋아졌더라고요. 그래픽도 되게 좋아졌어. 와 그 중간에 키리 우는 장면 있잖아요. 트레일러에 와, 야 그래픽 드래곤 엔진이 이 정도까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아 엔진 안 바꿨니 아직도? 아 엔진 바꿨어요. 제가 이 시리즈에 그렇게까지 또 팬은 아니라서 아,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팬인 것 같은데 우리 중에 제일 좋아할 저는 요 정도예요. 아. 딱 영웅전설보다 못하지. 아. 야 영웅전설은 비비면 안 돼 안 되지 너한테는. 아 좀 논해. 아니 그러니까 모든 시리즈 다 해보지 않았으면 저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아, 좀 논해긴 하지만 지금 흐름에서 약간 벗어나지만 그래픽이 굉장히 전작에 비해서 되게 좋아졌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오늘 마침 그 이스텐 플레이 영상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걸 꼭 여기서 말해야 될까요? 아니, 방금 봤거든. 방송 시작하기 네. 전에. 근데 똑같아. 에잇이랑 별로 에잇이 아니라 나인. 실제로도 에잇을 얘기한 겁니다. 에잇이랑. 왜냐면은 에잇이랑 배경이 좀 약간 바닷가 배경이 비슷한 게 있어갖고 비교가 됐더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두 세대가 지났는데 그리고 분명히 이쪽이 내부적으로 엔진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팔콘 게임은 그래픽으로 하는 게임 아니거든요? 아 물론 그렇긴 하지. 어찌됐건 그러니까 그래픽이 구리니까 다들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나 좀 사게! 사지 마 제발! 다시 온갖 가치로 돌아와서 일단 액션성이 조금 그 아까 에이전트라고 얘기했었던 그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온갖 가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플레이 스팟 놀거리죠. 미니게임이라든지 아, 캐슬이라고 나오는데 네. 야 화려하더라고요. 빠바밤 하면서 이만한 캐슬이 뒤에 배경으로 그 안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원래 용과 가치가 이런 걸로 좀 유명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할 만한 게 이제 투기장이라고 약간 캐릭터들 모아가지고 다대다 전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원래 다대다는 아니었고 1대1로 하는 맞아요. 투기장 스타일은 꽤 있었죠. 뭐 극에서도 있었고 근데 이게 조금 팀 배틀이라 조금 재밌어 보여요. 네.
나도 이제 트레일러 보면서 계속 그냥 힘들어하다. 왜냐면은 난 시리즈 팬은 아니니까. 힘들어하고 있다가 그 다대다 전투에서 눈이 확 뜨여지더라고. 마지막에 이제 캐릭터 골라오니까 마지막에 선두에 서가지고 막 뛰어가더라고요. 예. 재밌을 것 같아. 그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네. 막 굉장히 깊이 있게 나오진 당연히 않겠죠. 예. 조금 미니게임들은 얕아요. 예. 얕은데 재밌어. 뭐 야구라든지 골프라든지 노래방 기존에 있었던 뭐 당구 여러 가지 다 들어있는데 그리고 미니카도 돌아왔어요? 예, 미니카도 돌아오고 네. 근데 이번 사실 플레이 스팟에 백미는 이거죠. 그 캐바클럽. 아 정말 전 이거는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된다. 실사 여배우가 그 모습 실사로 등장을 합니다. 아 근데 예전에는 캐바클럽이 있어도 막상 가면 별거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두 번 가고 저는 흥미가 한두 번 가고 안 갔거든요. 이번엔 좀 갈 것 같아요. 아니 일단 그 뭐라고 그러죠? 캐바클럽이라고 그러지 말고 술 마시는데 거기에 그냥 배우가 앉아서 촬영을 한 거잖아. 네네. 술도 막 이렇게 따라주고 술도 막 주고 이런 그 캐바클럽 안에서의 영상도 영상인데 그 영상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AV에서 굉장히 많이 봤을 때 익숙한 배경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익숙한 배경과 익숙한 구도. 수영복, 아 수영장 그 있잖아요. 특히 항상 등장하는 수영장. 그리고 다다미 방. 어 다다미 방. 그리고 이렇게 밥 먹여주는 거라든지. 뭔가 운동기구 하고 있고. 아 맞아 운동기구 하고 있는 거라. 그다음 그 비누 같은 거 해가지고 소프라 그러죠. 네네. 예. 소프니까 또 이솝이 약간 생각이 나는데. 네 이소프. 예. 소프도 있고. 아 나는 이 새끼들 진짜 악바랐구나. 그래 18급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실사화 되니까 오히려 좀 더 기대되는 게 당연히 있고. 이전에는 약간. 그 실제 인물을 모델링해서 한 경우도 있고 게임 내 모델링도 했잖아요. 근데 게임 내 모델링은 뭔가 좀 그냥 게임 같고 맞아요. 예. 그리고 실제 사람 모델링은 그 사이에 불쾌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 신선하네. 그리고 그냥 안 갔는데 실제 사람이면 가야지. 아 골짜기가 있었는데 골짜기 밀어버렸습니다. 사라졌어 골짜기가. 골짜기 저리 갓! 아 진짜 깜짝 놀랐고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 물론 굉장히 적나라한 미사탄이 거기까지는 당연히 안 나오겠는데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그 수영장만 나오면 돼. 그냥 그 분위기가 훨씬 더 부드러워졌을 거야. 아, 야, 내가 자리 바꿔줄까? 너네 완전 불타는데 이야기. 아 진짜 너무. 아 근데 그게 사실 이번 외전의 백미예요. 아 진짜. 개인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특히 그 방금 캐바크라 그 내용을 설명하는 중간에 나오는 수영장 있잖아요. 그게 되게 유명한 수영장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위치가 많이 공유가 돼서 사람들이 성지로 여기고 뭐 놀러 가고 가서 SNS에서 막 사진 찍고 이러나요? 그런데 이제 그 수영장이 관련된 촬영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진짜? 그래서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게임에서 보는 게 이런 쪽 계통의 배경으로서 이 수영장을 보는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념작이 될 수도 있다. 기념하고 싶진 않네요. 플레이 스팟은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좀 특이할 만한 점은 그 등장하는 이제 캐릭터들 중에 그 김재욱 배우라고 네,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잘생기신 배우 있거든요. 그분 배우를 아마 그 모션 캡처랑 얼굴 페이셜 해가지고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게임으로 봐서 잘생겼더라. 네. 실제로 그 배우가 뽑힌 이유가 일본을 되게 잘하신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원래 일본에 사셨기도 했고 그래서 그 배우가 뽑힌 이유 중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아, 검색해보니까 이솝도 가만 보면은 얼굴이 좀 되잖아. 근데 얼굴 가만 봐야 되잖아. 일본어도 능통하고 그런 게임에 최소한 아니 뭐, 좀 합의를 해서 띄워줄 거면 띄워주고 내려치고 그러니까, 내려치고 아니, 그러니까 김재욱 배우가 그런 식으로 캐스팅이 되듯이 그러니까 김재욱 배우는 만약에 그러면 뭐 거기 뭐 호스트클럽 메인이라든가 뭐 좀 잘생긴 역할로 가면 이솝님도 잘생겼잖아요. 잘생겼는데 그 일본어 가능. 그러니까 1등 밑에서 이제 같이 있는 팀, 팀원. 아니, 그냥 집배우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 집배우? 예, 집배우 정도면. 일본어는 잘하지만 굳이 일본어가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냥 서브캐스트 주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네,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 한국에서 개등이 심의를 통과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어젠가. 전 이게 어떻게 통과했는지 모르겠어요. 통과를 할 수 있지. 뭐 전 시리즈들이 항상 통과를 했으니까. 아니, 캐바클럽 나 그거 통과 못할 줄 알았는데. 아, 근데 막 대놓고 나오진 않으니까. 아니 뭐 문어원 붙여도 청불 붙인다는데. 뭐 대중 없으니까 뭐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 보시면 알겠지만 그 뭐라 그러지 이모티콘으로 해가지고 일곱 개 스티커 딱 박혀있잖아요. 네. 뭐 선정성, 폭력성 뭐 이런 거 붙어있잖아. 뭐 도박 뭐 이런 거. 네, 근데 이게 유, 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선정성, 폭력성, 언어 부적절성, 약물, 사행성은 유거든요. 근데 공포랑 범죄가 무입니다. 근데 왜 범죄가 무일까?
왜 범죄가 무지? 범죄가 무예요. 근데 이게 시리즈 전통이라고 그러더라고. 이 전작들에서 범죄가 유가 나왔었던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오히려 범죄를 소탕하는 내용이어서. 그래서 범죄를 직접 저지르지 않고 아마 뭐 범죄자들이나 맞서는 이런 내용이어가지고 무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용과 같은데 범죄가 무라고 하는 것도 약간 좀 웃겨서 야쿠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게임인데. 야쿠자의 삶이 범죄 아닌가? 아, 이거 좀 너무 그런가?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저는 7탄 으로 입문을 해서 용과 가치를 출산 입문해서 이제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출장맨과 이제 유즐로의 조언을 받아서 용과 가치 극 네. 예, 극을 플레이했었고 재밌게 플레이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외전이 이제 원작의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액션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이 게임은 꼭 사서 플레이를 좀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짝 저는 걱정되는 면이 좀 있긴 있어요. 제가 그 제로 극 2 그렇게까지는 플레이하고 외전도 딴 것도 플레이하고 국내 정발된 건 다 했거든요. 근데 다 했는데 4편부터 안 했어요. 4, 5, 6을 안 했어요. 왜죠? 4편이 플스2인데 좀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제가 하기엔 별로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6편 이후 얘기잖아요. 물론 스토리는 나무위키로 다 알고 있어요. 너무 너무 궁금하니까 다 찾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몰입했던 스토리랑 그냥 나무위키로 본 스토리랑 다르죠. 연결되는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에요.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니까. 차라리 세븐이 좋았던 게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가 주인공이었어서.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입문용 시리즈 입문용으로 좀 괜찮았었던 그런 작품이긴 한데 어쨌든 플레이 타임도 막 길진 않고 네네. 일단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리고 용과 가치를 우리가 용과 가치를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그 병마스러운 그런 전개라든지 특히 서브 퀘스트들이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너무 무겁지 않은 게 좋아요. 네. 본편 내용은 좀 무거울 수 있어도 그 외적으로 가면은 굉장히 좀 밝고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느낌도 있는 이래도 되나 싶은 것들이 좀 나오죠. 근데 그게 또 이 게임의 장점이잖아. 네네. 예, 플레이 스팟도 아까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저는 여러모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예, 그런 외전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용과 가치는 저처럼 이제 기대하고 계시는 외전작일 텐데 많은 팬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 혹시 용과 가치 말고 본인이 즐겼던 시리즈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외전작 넘버링 말고 이런 작품들이 좀 있는지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네. 일단은 이솜님. 아 저요. 저는 네. 샤이니포스 외전이라고. 네. 그것도 예. 외전은 외전이잖아. 샤이니포스에도 외전이 있나요? 그럼요. 예? 이게 샤이니포스 그 M 말하는 거 아니죠? 말고 M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거론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샤이니포스 외전이라고 따로 있어요? 네, 샤이니포스 외전이라고 해서 게임 기어로 1, 2, 3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 알아. 예. 게임 기어 그 얼마 전에 복각한 거에서도 아예 내장돼서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 네, 예. 네. 근데 이제 앞에 1, 2편은 이제 합쳐서 메가 CD로 또 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샤이니포스 1의 뒷이야기 1으로부터 몇 년 지난 하여튼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외전이라는 딱지가 붙은 건데 나름 이게 꽤 재미가 있어서 특히 이제 게임기어판은 휴대기기로 즐길 수 있는 SRPG로서는 되게 높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 같은 경우는 또 원의 주인공, 그러니까 전 2를 되게 좋아하지만 원도 엄청 좋아하는데 원의 주인공의 이야기가 되게 막 가슴이 남거든. 아. 왜냐면 배드 엔딩이라고 보면 볼 수도 있어서. 순간 배드씬 얘기하시는데. 네. 원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막스라고. 아 원은 내가 모르겠어. 2가 그 아닌가? 사무인가? 보위. 아, 너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일부러 까먹는 거 같아 얘. 저희 리뷰도 했잖아요. 아, 같이. 보위. 우위는 맞잖아. 그래 맞는데 네. 사무인은 뭐야? 사가 어디서 왔냐고. 아 우위만 기억을. 보위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샤이니포스 외전이라는 것의 존재 덕분에 이제 원의 여운은 좀 더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문제는 제가 이제 라이브로는 해볼 수 없었다. 왜냐면 기기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뒤늦게나마 플레이 해보고 꽤 재밌겠다. 아, 이 집에도 있나요? 샀지. 샤이닝 포스 사랑하는 남자 이섭이었습니다. 저는 예. 후속대 내줘. 이섭은 샤이닝 포스 외전. 네. 위즐로는 저는 그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가 본작도 쭉 나오지만 외전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많죠. 예. 저는 그 중에 드래곤 퀘스트 빌더즈 2. 빌더즈 2. 네. 아, 그 진짜 재밌다는데 제가 아직 안 해봤어요. 빌더즈 1에서 너무 악평이 심했어요. 그랬나? 원은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이 그러니까 드래곤 퀘스트 IP를 가지고 마인크래프트처럼 이렇게 막 마을을 만들고 성장시키고 막 이런 게임인데 원에서는 단점이 뭐였냐면 게임을 플레이하고 내가 이 마을을 재건을 했어요. 근데 하고 싶은 게 더 있을 거 아니야. 뭐 저기 재료도 채집하고 클리어하면 바로 다음 마을로 가버립니다.
무한 모드도 조금 약했고 해서 이게 원은 조금 평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2가 나와도 호응이 안 좋았는데 2가 의외로 물건입니다. 2가 원에서 나왔었던 그 좀 안 좋았었던 부분을 싹 고쳐서 나왔다고 네, 하더라고요. 피드백을 예. 진짜 잘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원의 그 악평만 생각하고 2를 안 했어. 그래서 3 개발이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게 좀 아쉬워요. 2는 진짜 재밌게 했거든요. 많이 팔렸을 텐데 그래도. 뭐 판매량은 당연히 많이 팔리긴 했는데 드래곤 퀘스트라는 IP를 생각해보면 그 기대했던 만큼 아니었나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게 조금 끊긴 IP인데 저는 3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재밌게 했거든요. 멀티로 나와야 돼 내가 볼 때는. 이게 그 플스4의 성능의 한계 때문에 더 발전적인 거 그 다음에 멀티를 넣는 게 좀 힘들었다고 하면은 이제 아니야 그래픽으로는 한계까지 안 갔어. 스위치로도 나왔을걸? 귀여웠어 되게. 솔직히 저는 게이머지 프로그래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줘.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는데. 아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거야. 이제 플스5 시대에 넘어왔으니까 성능도 높아지고 가능하다. 더 이제 그러니까 빌더드2의 그래픽에서 밖에 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발전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픽이 그냥 더 넓게 더 많이 더 많은 사람이 동시에 즐길 수 있게만 해줘도 나는 너무 재밌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드래곤 퀘스트가 의외로 이게 외전작들이 재밌는 게 꽤 많아요. 드래곤 퀘스트 히어로즈도 꽤 재밌었고 근데 드래곤 퀘스트 IP들은 항상 2편 이상 잘 안 나오더라고요. 몬스터즈도 있죠. 몬스터즈가 그나마 좀 많이 이번에 나오죠. 3편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조금 그건 평은 안 좋긴 하던데 그거 뭐 아직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저도 저는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스퀘어닉스가 은근히 아무래도 유명한 IP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파판 같은 게 외전작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저기 있는 파판4도 아마 PSP판에는 그 무슨 애프터문인가? 네, 맞아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 그 내용이 외전작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모두가 명작이라고 하는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나 택틱스 오거도 외전작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네,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택틱스 어드밴스 예. 네, 어드밴스였나? 네. 뭐 있을 거예요? 1편도 있고 아마 두 개 나왔을 거예요. 네, 2편도 있어요. 예. 그래서 A2가 좀 유명하고 더군다나 이제 A2에 보면은 그 파판 12에 그 저지들 저지만, 있잖아요. 예. 네. 걔네가 심판 보잖아. 나오더라. 그래서 세계관이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싶어요. 그 스테이지마다 하나씩 이제 금주를 걸어놓는. 제가 그걸 한글로 안 해봐서 그 스토리는 전혀 몰라요. 네. 그냥 뭐, 플레이했거든요. 나도 그 일본어 잘 모를 때 했거든. 이번 스테이지에서 뭐 이거 쓰면 안 돼라고 딱 정해주거든요. 그럼 그 스테이지는 그게 금지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튼 생각보다 평도 되게 좋고 예, 두 작품 다 택틱스 오버 외전이건 이제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 외전이건 평도 되게 좋았었던 걸로 기억하고 저는 국내 게임 중에서 대표적인 게 창세기전 있죠. 예. 아, 서풍의 강시곡이 사실 외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외전. 템페스트도 외전이고. 그렇죠. 예, 그 두 개도 템페스트 모르겠는데 그 서풍의 강시곡은 평이 되게 좋지 않나요? 템페스트는 애초에 창세기전을 개발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호불호가 워낙 강했고 서풍의 강시곡은 창세기전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예. 호불호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서풍의 강시곡. 그 정도다. 그러니까 창세기전의 팬 중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PC 게임 중에 이거는 아마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386 PC 시절에 아마란스의 전설이라고 하는 게임을 원본 그 정품도 가지고 있고 되게 재밌게 즐겼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러스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재미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게임은 별로야. 근데 일러스트가 너무 이뻐. 근데 아마란스 3랑 4가 한국에 정발이 됐었나 그랬었고 제가 갖고 있었던 게 외전작이거든요. 아마란스 KH라고. 뭐의 줄임말인지 모르겠어요. KH, 킹덤 아츠인가?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그 박스 자료함에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러스트가 약간 랑그리사 일러스트 느낌이 나고 전성기 때 랑그리사 그리셨던 분의 일러스트 느낌이 살짝 나요. 우루시아라 사토시? 예, 그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게임은 별론데 일러스트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패키지를 구입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아마란스 KH를 기억에 남는 외전적으로 좀 꼽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천의마경2의 외전인 풍운 가부키전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두 작품인가 나왔는데 네. 외전작임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꽤 끌어서 이제 원작인 천의마경 같은 경우는 드래곤 퀘스트 스타일의 전투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적만 보이고 아군들은 이제 파라메트만 보이는 형식인데 풍운 가부키전은 이제 파이널 판타지 방식이야. 그래서 좌우로 서로 마주보는 형태여서 좀 한국에서 먼저 RPG 시리즈 접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친숙한 느낌이 더 강했고 그래갖고 좀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있고 네 다른 하나는 빼놓을 수 없는 슈퍼로봇 대전 알파 외전. 알파의 외전이 있어요? 네. 아 슈레드도 외전이 있어요? 네 알파가 2차 알파로 넘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외전이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왜 외전을 붙였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후에는 그 이게 시공간 이동에 의해서
아군 부대가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서 플레이하고 이런 이게 일반화됐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되면 외전인 거였어. 그래갖고 주인공들이 원작에 있던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이제 시공간 이동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로봇들을 만나고 이러는 스토리였는데 워낙에 이때 그 이미 알파에서도 처음으로 로봇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외전에서 그거를 더 플스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끌어낸 거야. 그래갖고 되게 인상 깊는 연출이 많은 시리즈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좀 좋아했었던 그 시리즈들의 외전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하나씩 이야기를 해봤고 뭐 저희가 주제 자체는 이제 용과 같이 세븐 외전에서 시작을 한 거니까 11월 9일 날 출시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팬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작품인 만큼 부디 잘 나와서 좀 팬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번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위줄로님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제가 가져온 사연은요, 카페 용용용용용용님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게임을 즐기는 기준은 즐기는 과정이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된다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게임이나 소울류처럼 스트레스를 주는 게임들은 아무리 재밌다 한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시간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차근차근 쌓아가는 방식을 좋아해서 디아블로류의 게임을 하게 되죠. 물론 이 경우도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다만 그 스트레스를 받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끝을 냅니다. 그런데 최근 디아4를 하다가 생각치 않게 스트레스를 좀 받았네요. 어제는 거의 엔드 컨텐츠인 우버릴리티를 잡는데 이게 패스 오브 엑자일의 엔드보스처럼 타이밍을 좀 봐야 하더라고요. 시간을 좀 투자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보상도 딱히 좋지 않고 재미도 없어서 몇 번 하다가 접었습니다. 되려 릴리트 석상처럼 지루하지만 보상은 확실한 거라면 몰라도 이런 방식의 게임은 지양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디아블로4를 하다가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만뒀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였을까요? 그 스트레스의 이유는 이제 재미가 없거나 보상이 좀 확실하지 않아서 좀 질리게 됐다. 의외로 네. 컨트롤을 좀 요하는 뭐 이 최종 보스인가 봐요. 엔드 컨텐츠인가 봐요. 그렇죠. 이게 예전에 우버 디아블로처럼 그 얘를 잡는 게 마지막 목표 중 하나죠. 그래서 저는 사실 디아블로를 뭐 깊게 플레이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3도 그렇고 4도 그렇고 이제 3를 생각을 해봤을 때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핵앤슬래시이자 뭐 수면제 그냥 뭐 지가 알아서 누르고 있으면 팍팍 하면서 그냥 이제 템 먹고 막 이렇게 죽고 다니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은근 이렇게 엔드 컨텐츠쯤 가면은 컨트롤이 좀 필요하긴 한가 봐요. 실제로도 예전 디아블로 2도 하드코어 모드라면 절대 집중하지 않고는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디아블로 3도 이제 그 뒤에 시즌 가면 갈수록 마찬가지고 네. 눈 감아서 떠면 내 캐릭터 죽어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조금 본인의 게임 취향이랑은 맞지 않아서 그만뒀다고 말씀 주셨는데 아까 저희가 서두에서 이제 게임스컴 얘기하다가도 이솜님이 이제 시즌 2 디아블로 4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반응이 이제 좋지 않았다, 싸늘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디아블로 4에 대한 반응이 초반에 나왔을 때 이만큼 올라갔었던 걸 생각하면은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바닥 뚫었지 지금. 예, 그래서 팬들도 약간 등을 좀 돌린 상황인 것 같고 안 그래도 이제 최근에 공개됐었던 그 여성 개발자 두 분이 이제 게임 플레이를 이제 즐기시는데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 영상이 공식 홈페이지에 홍보용으로 딱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아 얘네가 진짜 생각이 없구나라고 하는 이제 유저들의 문매를 맞았었죠. 그랬죠. 예. 대체 어느 파트에서 그런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려서 진행을 시킨 건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아 전직. 이제 업계인으로서 아, 전직 업계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봐도 이거 내놓으면 욕먹을지 모르나? 모르니까 됐겠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결정을 내렸겠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행하는 사람들도 뭔가 간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좆됩니다 우리. 이 얘기 할 수 있잖아. 아니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월급 받았으면 장땡이지. 그러니까, 다 같이 망하는 길에 계속 그냥 발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블리자드가.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이게 뭐 시즌2가 나온다고 해서 크게 회생 그 뭐 다시 점프업 할 것 같진 않아서 예 그래서 조금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럴수록 좀 더 자기를 좀 더 갈고 닦아서 좀 시즌2를 완벽하게 내야 되는데 시즌1이 워낙에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냥 후다닥 낸 것 같아요. 아니 갈고 닦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보는 내내 얘기했다잖아. 이거 디아랑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아 그러니까 이걸 디아블로지는 모르겠고 좀 그 저희 사펑이 그 난리가 났을 때 바로 뒤엎건 하지 않고 하나하나 계속 고쳤잖아요. 그렇게 한 반년 1년 이렇게 지나서 그래도 결국 완성은 해냈잖아요. 디아블로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단 한 1개월, 2개월 만에 실적 압박을 받으니까 바로 그냥 있는 거 내버리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어쨌든 디아블로를 둘러싼 최근에 이제 좋지 않은 여론 탓인지 모르겠으나 용용용용용용님도 이제 게임 플레이를 하다가 지쳐서 예 조금 본인 취향이랑 맞지 않는 것 같다 해서 이제 그만두셨는데
게임을 하면서 굳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플레이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뭐 노라고 우리 나이 때쯤 되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게임하면서 특히나 이런 포인트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각자만의 그런 좀 역린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전 제일 심한 건 스퀘어 점프 많은 거. 스퀘어 점프 깜짝 놀라는 거. 네, 그러면은 신경질이 나나요? 이 개발자들의 3대를 욕합니다. 빨리 이러면서 패드 집어 던지고 3대를 욕한다. 네. 아 근데 그게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단순 스퀘어 점프 이렇게 막 놀래키는 그런 느낌에서 주로 그렇고 제가 그래도 인정하는 공포는 그 바이오하자드 1에서 그 첫 동영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좀비? 좀비 뒤돌아보는 거. 그런 그런 이제 그 소름 끼치게 하는 그런 거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또 근데 스퀘어 점프를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영화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제 현실에서도 누가 놀래키면 너무 힘들어하고 막 그런 게 있지. 뭐 데드 스페이스나 이런 게임들은 그럼 쥐약이겠네요. 원래는 쥐약이었는데 날 강제로 시키더라. 네. 너 시키고 도망갔지. 그때 뭐 하나 잘못해가지고 뭐 네가 걸린 거 아니야? 벌칙이었잖아요. 아, 뭘 게임에서 져갖고. 네. 아니, 본인이 건 내기에 왜? 무조건 이겼어야죠. 그러면은 스퀘어 점프를 견딜 수 없다. 일단은 예. 저는 포인트가 되게 많습니다.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단 할 게 너무 많은 거 오픈월드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컨트롤을 요구하는 거 소울류라던가 아니면 막 셀레스테 같이 셀레스테 맞나요? 플랫포머 게임 예, 그런 약간 예, 퍼포먼스 아니 퍼포먼스래 플랫포머 액션 예, 플랫포머 액션 게임인데 조금 그 조작이 좀 할로우 나이트 같은 그런 할로우 나이트 같은 그런 게임들 그다음에 공부할 게 많은 게임 코엑스 게임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들 그리고 상대를 상대 사람 대 사람으로 긁는 게임 PVP 뭐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 정도로 싫어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아, 뭔가 좀 더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막 공부해야 되고 아니면 시간을 되게 많이 들여야 되고 이런 게임들에 대해서 부담을 약간 느끼기 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 그래서 네. 요즘 뱀파이어 서바이버 엄청 빠졌구나. 갓겜입니다 진짜. 그렇게 무시하더니 어? 정확하게 이 나이 때 들어가면 좋아하나 봐. 진짜 너무 재밌어. 진짜 붙잡으면 놀 수가 없어요. 네. 아 진짜 제가 원래는 그 레데리를 안 해봐서 이번에 레데리가 한글화가 돼서 원이 스위치로 이제 사는데 네네. 그 이샵에 들어갔는데 바로 옆에 뱀파이어 서바이버가 4,900원에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왠지 스위치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해서 같이 샀거든요. 둘이 합치면 거의 한 75,000원 되잖아. 뱀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성비왕. 와 너무 재밌어 진짜. 미칠 것 같은데. 스위치 제가 액박 게임패스로 나왔을 때도 해봤어요. PC로도 해보고 이제 데스크탑에 저기 모니터에도 물려서 해봤는데 와 스위치로 하니까 딱입니다 진짜. 너무 재밌어요. 모바일 환경에서 하는 게 재밌구나. 네, 아무튼 그런 좀 버거워하는 여러 가지 제 이제 노력을 갈아 넣어야 되는 그런 게임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부담을 느끼는 나이대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좀 슬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즐로는? 저는 이제 제가 플레이하는 게임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짧은 게임이 없어요. 대부분 제가 즐긴 게임들 대부분이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막 100시간 이렇게 플레이 타임 긴 게임들을 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질 끌 때 그러니까 누가 봐도 A에서 C로 갈 건데 그 사이에 말도 안 되는 것들 막 집어넣고 차라리 그 사이에 스토리라도 풀면 좋아. 스토리를 풀든가 아니면은 뭐 서브 캐릭터의 뒷얘기를 알려준다든가 아니면 세계관을 좀 풀어놓는다든가 그런 건 오케이예요. 그런 건 좋아. 그런 건 좋은데 그냥 왔다 갔다 이동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상황인데 그거를 수십 번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뭐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뭐 포스포콘이라든가 뭐 그런 애들이 좀 있어요. 웃어주고 싶은데 포스포콘 안 해봐서 예. 아니, 워낙에 이제 그 포스포콘 하고 절망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런 게임들이 있는데 누가 내가 이거를 뭐 왜 날 이거 이 짓거리 시키는지 알겠어. 플레이타임을 늘리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관대하게 그럴 수 있지 넘긴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 세 번 지속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게임을 하기 싫어집니다. 약간 파판세븐 리메이크 파트 1 할 때 전 그 부분을 좀 느꼈었거든요. 조금 진행하다가 좀 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해야 되는 퀘스트인 거야. 그 고양이 찾아주는 거라든지 뭐 몇 개 있어요. 근데 아 이거는 굳이 안 넣고 깔끔하게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만 제작진 입장에서는 조금 더 플레이 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넣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너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네. 보이지 않아야 돼요. 맞아요. 숨겨야지. 그 네. 고양이가 아니라 뭔가를 그러니까 좀 의미 있는 걸 찾게 해줬으면. 그러니까. 뭐 숨겨진 클라우드의 동전이라든가 아니면 티파의 뭐 무언가 뒷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좀 넣어줬으면. 티파의 수영복 뭐 이런 건 줄 알아. 수영복도 찾으면 되지. 그래서 그 서브 스토리라도 나오잖아. 고양이보단 낫지. 고양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런 건 조금 화가 나요. 하다 보면. 근데 JRPG에 항상 그런 게 있어. 있지.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안 보이게 하는 게임이 좋은 게임이에요.
저도 이제 사실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전 좀 더 짜잘한 걸 거지만 UI 연출들 때문에 UI 연출이 길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설정하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뭐 스타트 버튼 옵션 지금 플스 같은 옵션 버튼이죠. 누르면은 핑 하면서 뭐 이렇게 막 뭐 움직이고 막 이렇게 이미지들 막 펼쳐지고 그거를 매번 봐야 되잖아. 그게 이제 아예 연출이어서 로딩도 아니야 그건. 그것들이 이제 특히 AAA 게임에서 많은데 점점 제가 게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큰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누적이 돼갖고.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 저사양의 그런 게임들은 UI 연출을 할 그 여유가 없지. 여유가 없지. 개발자를 거기에 투자할 여유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메뉴 그냥 바로 뜬다 띵 누르면은 그 메뉴 연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게임사마다 막내는 있잖아. 아... 걔도 할 일이 필요하잖아. 아니 나름 그 연출 UI 연출하는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또 비싸. 그러니까 그 어 좀 그래. 나도 그건 별로 안 좋아해. 그래갖고 예 옛날 게임이라도 이제 로딩 시간 때문에 그 제 대패스모로 좋아하잖아요. 그게 설정하면 들어가면은 항상 1초 정도는 기다려야 돼요. 1초가 말이 1초지. 이 게임 하다가 갑자기 뭐 스테이터스 보고 싶어서 누를 때마다 뭐 마법 전투 끝나서 HP 채울 때마다 계속 그걸 기다리면서 들어가야 되면은 약간 누적이 되거든.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완전 연출로 기다리게 만드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이게 그 유저 인터페이스의 디자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UX의 영역인 거잖아요. 유저 익스피리언스, 유저 이제 얼마나 좀 쾌적하게 들어갈 메뉴 화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 연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이걸 하면서 긍정적으로 감탄했던 게임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의계적이었어요. 아~ 정말 잘 해놨거든요. 진짜 깔끔해. 아니, 딱딱딱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버튼 하나만 누르면 거기 메뉴로 바로 갑니다. 예. 네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어. 진짜 그 부분은 너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약간 이미 오래전에 완성된 그런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네. 개발 경험? 표정. 아 정말 뿌듯하네요. 이런 경험 잘 없는데 네. 정말 뿌듯합니다. 야, 약간 이게 국뽕이랑 기분인가? 이 정면 카메라 놓게 잘했어. 이 표정 저 카메라에서 못 잡거든. 마치 소름비리 꼴 놓고 한국인들의 표정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아, 인정해야지.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예, 플레이를 같이 해봤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 예, 그래서 아마 사람마다 본인들이 좀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그런 이제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옛날에는 뭐 젊기도 했었고 즐길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저냥 참고 이제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확실히 나이를 먹고 좀 이제 여유가 없어지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좀 그 내성이 떨어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게임을 한번 고르면 게임을 다시 바꾸러 갈 때까지가 그치. 그게 부담이야. 어떻게든 해야 됐어. 지금은 재미없으면 빼고 딴 거 하면 되니까 이거 그냥 갖다 팔면 되고 그게 내게 자유도가 높으니까 내가 이걸 참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이제. 아, 굳이 그게 좀 크긴 하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게임 불감증으로 심해지면 너 연결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근데 확실히 저 같은 경우도 그 이 원래는 스트레스라는 게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기본적으로 다 발생을 하잖아. 그렇죠. 아주 작은 거라도. 게임이 아니라도 모든 일상에서 발생을 하죠. 근데 게임에서의 스트레스는 사실 재미라고도 치환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게임이라는 게 그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하는 플레이인 거잖아요. 그것의 정복감이라든가 예, 제작진이 보상심이. 만들어 놓은 그 단계, 그 벽을 넘어서라고 하는 게 게임 플레이인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마냥 이제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뭐 스트레스를 좀 주는 방식이나 지금 계속 얘기된 것들이 주는 방식이나 주는 정도나 뭐 이런 거에 다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 하나로 딱 줄여서 얘기를 하자니 약간 위화감이 드는 거야. 재밌는 스트레스도 그렇죠. 예. 분명히 있는데 그 소울류의 플레이를 스트레스 받아서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거 했을 때 정복했을 때 그 도파민의 쾌감 도파민 중독이 오니까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 거고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용용용용용용님이 용용님 이제, 예. 디아블로를 이제 플레이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그만두셨다고 말씀주셨는데 굳이 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게임을 먹지로 플레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분 글의 끝에 가면 디아블로를 결국 접고 패스 오브 엑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맛이 그 맛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뭔가 아예 이 맛을 버릴 수는 그렇죠. 없고 예, 뭔가 다른 이제 똑같은 바닐라 맛이지만 뭔가가 이제 다른 맛이 첨가된 그런 바닐라 맛일 수도 있으니 부디 패스 오브 엑사일은 스트레스 없이 오래오래 네. 즐기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 이솜님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게임 찾는 낭인님이 카페에 올려주신 글인데요. 제목이 저도 아모드코어 6 합류합니다 입니다. 소울라이크로 악명이 높아진 프롬이라는 것과 또 메키로, 그러니까 가로치고 세키로 플러스 메카물 이라는 소리도 있고 해서 고민하다가 5 시리즈부터는 난이도가 낮아졌다는 글과 이번 작품부터는 뉴비도 배려했다라는 글을 보고 플스5 버전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하고 나서 아 이거 환불해야 하나 하면서 많이 망설였는데 25일 실제 플레이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미국행일지 아니면은 계속 달릴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진짜 요새 거의 아모드코 광인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모드코의 진심인 남자 수상할 정도로. 아니 네. 참고로 이제 이거에 올라간 시점에는 게임이 이미 플레이 영상도 다들 보셨을 거고 네, 살까 말까 영상 저희 라이브 영상도 금요일날 진행이 됐을 거고 네. 그 전주에 아모드코어 역사를 정리한 그 이솝의 역작 예 최후의 역작도 올라가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왜 최후? 그리고 실황 플레이 영상도 실황 플레이 그 전작들 실황 플레이 영상도 올라갔고 지금 아모드코어로 컨텐츠가 몇 개입니까? 근데 오늘 사연까지 가져왔어 그리고 구매 끝난 다음에 리뷰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 아니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제가 뭐 손이 좀 부족하고 막 그래갖고 이제 뭐 레이븐이 되진 못했지만 이게 로봇 톤이라는 게 있어 사람이 남자가 어 너도 있지 너 건담 좋아하잖아 건담을 좋아하는 거지 로봇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어 건담이랑 로봇은 다른 거였어 다른 겁니다 넌 없니 너는 얘는 없고 네. 어 이거 나밖에 없네 아 근데 보통 남자애들 로봇 좋아하잖아 아 물론 로봇 차 공룡 환장하죠. 그 중에 가장 또 그 사람들이 장난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로봇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아했어 원래부터 그래서 관심도 계속 많이 갖고 특히 이제 꼭 아모드코어가 아니더라도 되게 사고 싶은 아직은 못 샀지만 철기 같은 거 철기 아세요? 아 철기 몰라? 야 뭔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로봇 시뮬레이션 해보고 싶지 않아? 철기가 그거 아니에요? 그 조작하는 게 엄청나게 광대한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엑스박스용 로봇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이 컨트롤 패널이 아, 컨트롤러 이만해 패널이 엄청 커가지고 다 버튼 눌러야 되는 그래서 아, 전 네, 청기는 아는데 청기 백기? 아니요 김청기 감독 그것도 로봇 야 로봇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로봇 태권브이 만든 사람이네 아 그렇지 그렇지 예, 하지만 그 사람은 네 약간 부끄러운 부분이 있죠 청기 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로봇 시리즈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관심이 가고 있었던 차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게 게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야. 이거 절대 못한다. 뉴비드 이거 절대 못한다. 막 이러고 하니까 괜히 샀다가 실패하는 거 아닐까? 약간 그거를 조금 그 고민을 좀 했어요. 아 이게 좀 더 그 사람들한테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컨텐츠를 일부러 이제 기획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또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영상을 올린 거에 댓글에 간혹 아, 안 해야겠다. 이거 영상 보니까 접어야겠네요. 어, 나 댓글 남겼었나? 하면 안 되겠네요. 이런 글이 올라오니까 조바심이 나는 거야. 아, 근데 일부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뭐 잘 봤습니다. 좋은 영상, 뭐 아모드코 사야겠네요. 이런 댓글들이 우호적인 댓글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예. 예, 나중에 그 총체적으로 보고 보면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도 이제 부족하다. 부족하다. 네, 부족하다라고 아... 생각이 되고 앞으로 아모드코 영상이 3개 정도 더 올라갔죠. 야, 이 정도 했으면은 아모드코 한 7쯤에서는 광고를 좀 줘도 될 것 같아. 그럼 20년 후에요. 근데 이제 아모드코 6가 다행히 평가가 그 메타스코 평가가 꽤 좋아요. 예, 저희가 꽤 좋죠. 예, 녹음일이 이제 목요일인데 저희 촬영일이 목요일인데 이제 플레이 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이제 팔리 이미 공개도 됐을 거고 메타스코는 이미 공개가 됐고 이제 팬들의 반응도 나올 거여가지고 아직 저희가 실플레이는 못해봤지만 굉장히 지금 메타스코라든지 평단의 반응이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고무고무적이고 이제 내일이면은 살까 말까도 플레이하면서 할 텐데 저는 이미 믿음이 충실하기 때문에 노피디한테 바통을 넘겨서 플레이를 시키려고요. 제가 해보고 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영상이 올라가는 일요일 저녁에는 아 저도 감동을 받아서 저도 구매를 해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솝이 이마에 빨아줬는데 방송에서 추룩추룩 재밌게 나와줘야지. 저는 살짝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근데 너도 살 거잖아 이미. 저 안 샀어요. 근데 저희요. 이미 산다고 그랬잖아. 아니 좀 분위기 보고. 아, 분위기 보고. 아니 저는 프롬이 저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요. 프롬 게임이 저한테 맞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프롬에게 여러 번 구애를 했는데 네. 프롬이 저를 매몰차게 쳐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프롬이 날 싫어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실패의 가능성, 취향에 안 맞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 살까 말까 영상을 보시고 구매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뭐 아모드 코어에 대해서는 다들 갓겜일 것 같긴 하지만 워낙에 어렵다고들 하니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출시 전엔 지배적이었던 것 같고, 게임이 뭐 잘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아 이거는 나한테 안 맞을 거를 거의 확신한다, 실패할 거라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어차피 사도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시켜서 내 본능이 시켜가지고 구매를 해본 게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많죠. 유줄로 흔히 있는 일이죠. 흔히 있는. 너무 궁금해. 네. 무슨 게임이었을까? 뭐 가장 최근에는 루프웨이. 아. 루프웨이. 아 제가 그 게임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시놉시스랑 이런 걸 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아 그리고 그 트레일러 영상도 게임 플레이도 재밌어 보여. 그래서 좀 분위기 보다가 예매를 걸었어요. 일러스트도 괜찮아요. 네. 그랬는데 발매 한 한 달 전인가? 이게 좀 풀렸거든요. 네. 이제 엠바고 풀리고 이제 리뷰들이 올라오고 메타스코어가 열려 50점대는 조금 아무리 그래도 50점대는 조금 내 그 예상에서는 아무리 낮아도 그래도 60점대? 60점 후반?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제가 그래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에요. 60점 후반도? 네. 어? 아 그런 게임도 좀 있어요. 근데 50점은 약간 상상 밖의 영역인데 싶긴 한데 일단 시놉시스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일단 샀어요. 샀다. 예매는 그래 유지해서 받았어. 플레이를 했네. 처음 한 해보셨어요? 아니요 안 해봤습니다. 한 두세 시간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맛 괜찮아. 50점이지? 이거 그래도 한 60, 70점 될 것 같은데 와서 게임 플레이를 해. 서서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더라고요. 아 두세 시간 하면은 게임이 거의 다 그러니까, 바닥이 나요? 밑바닥이? 밑바닥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겠어 끝까지. 그리고 그 시나리오는 솔직히 재밌긴 한데 약간 두갈씩 구조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가 뒤를 해봐야 되나? 결론이 뻔하니까. 네.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제가 그걸 좀 모르고 샀어요. 제가 약간 이게 그냥 JRPG 장르의 게임일 줄 알았는데 JRPG 장르가 아니더라고요. 게임이 막상 플레이해보면 오히려 그 어드벤처물에 가까워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좀 오해를 한 건긴 한 건데 이건 좀 심하다라는 생각을 했죠. 제가 알기로는 그 초반에 장르 설명할 때 무슨 주브나일 RPG인가? 네. 그러니까 RPG를 뺐어야 돼. 주브나일은 무슨 뜻이야?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이상한 일본식 그런 장르명이 붙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여전히 그거 사실 엠바고도 일찍 좀 풀려가지고 다들 예매하셨던 분들도 다들 후다닥 빠져나왔는데 예, 나는 빠져나왔는데, 아닐 거야. 예. 아닐 거야. 가슴이 시켰다. 가슴이 시켜서. 그래 그래 모나크도 60점대였어. 할만할 거야. 재밌게 했잖아. 아, 난 재밌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50점대는 좀 심했지. 그래도 뭐 내가 어찌됐건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이 좀 관심이 있었던 게임이지만 메타스코어라든지 이런 거 보고서 아 이건 안 해야겠다라고 지레 이제 구매를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50점은 믿을만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실패할 가능성 어차피 사도 뭐 안 할 것 같고 중도 하차할 것 같지만 가슴이 시켜서 구매를 한 경험 저는 대부분의 리마스터된 JRPG가 여기에 속합니다. 성검연설 3를 시작으로 사가 시리즈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다 샀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한 2시간을 넘기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옛날 게임 그대로 해가지고 플레이하다가 지치긴 하는데 근데도 또 꾸역꾸역 삽니다. 예, 그리고 그랑디아 그랬던 4-5시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플레이하기는 좀 힘들었고 그나마 최근에 산 리마스터된 JRPG들 중에 제일 오래 했던 게임은 세계수의 미궁 합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얼마나 하셨어요? 그거 한 30시간 정도 했어요. 예. 많이 하셨구나. 근데 대부분의 그 리마스터된 JRPG는 그냥 무지성으로 사는데 거의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넣어놓는. 그게 어른의 참맛입니다. 아, 그냥 갖고 싶은 거야, 갖고 이거는. 갖고 싶은 거야. 그냥 굿즈 개념으로 사는 거죠. 내가 플레이는 중요해. 내가 이걸 갖고 있고 이걸 보면서 그때 그 추억을 한번 하고 웃음을 지을 수 있으면 그건 이득인 겁니다. 오프닝 보고 아, 야, 메뉴가 한글이네. 아, 그래. 이 OST. 아, 좋아. 그 당시에는 아유, 일본어였는데 하면서 딱 거기까지만 해도 예. 그 처음에 딱 그 오프닝 하고 나서 일어나 하면 일어나 볼까? 이제 일어나 볼까? 예, 그런 게임들이 보통 이제 가슴이 시켜서 구매를 한 대표적인 게임일 것 같고 이솝님도 좀 궁금해요. 저야말로 이제 사실 가슴이 시켜서 샀는데 플레이도 안 하고 아 여기 있는 것들? 예. 그리고 막상 플레이 해봤더니 아 이거는 추억 보정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산 것 중에 배틀엑스
아시죠? 골든엑스. 골든엑스. 황금도끼. 네, 황금도끼 재밌죠? 시리즈 엄청 재밌었고 어렸을 때 추억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몰랐던 시리즈 하나가 딱 있는 거야. 배틀엑스. 네, 외전인데. 골든엑스가 그 단편이 아니에요? 그게 1, 2, 3편 그, 있고. 네. 아, 그래요? 제가 아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원. 아마 너가 했던 거 원일 거예요. 아, 그 드워프 있는 거. 그 공룡 타고. 예, 네, 네, 맞아요. 그거 원일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난쟁이 할아버지가 어떤 거인 같은 사람 등 위에 올라가서 싸우는 것도 있어요. 어, 그거 안 해봤어요. 그래서 시리즈가 나름 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내가 모르는 시리즈가 있는 거야. 보니까 이게 그 게임 기어라는 휴대기기로 나온 건데 게임 자체 그래픽이 이제 당연히 그 시절 게임이니까 기대는 안 했어. 기대는 안 했는데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RPG랑 액션이랑 섞여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RPG는 옛날식 그 탑뷰 RPG 있잖아요. 드래곤 퀘스트, 파이널 판타지처럼. 그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전투가 벌어지면은 액션 화면으로 딱 바뀌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랜덤 인카운터인데 거기서 액션으로 싸워. 맞아요, 맞아요. 실제 그런 RPG 게임이 우리 국산 게임 중에 있었죠. 아, 그래요? 네. 그런 어쨌든 기대를 하고서는 플레이를 이제 해봤는데 아, 이거는 왜 유명하지 않았는지 알겠다. 아, 나 똥네. 아, 냄새 하고선 바로 이렇게. 아, 물론 이제 좀 더 플레이를 해볼 건데 되게 웃겼던 게 그 랜덤 인카운터가 되면 무조건 1대1이야. 아, 1대1. 네, 1대1로 싸워야 되고 그 내피가 한 3개 정도 주어지거든요. 네. 근데 3개 주어지면 3개 다 이제 빵이 되면 죽을 거로 생각을 하잖아. 한 대만 맞아도 전투가 끝납니다. 아, 그리고 다음 몫으로 다시 처음부터예요? 아니, 그 다음에 이제 인카운터가 끝난 거야, 그냥. 그 인카운터에서 더 싸울 수 없이. 아, 진 거야, 그냥? 네, 지고 끝난 거야. 게임을 정말 대충 만들었네요. 약간 예. 마리오네? 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붙여도 죽네? 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죽은 것도 아니야. 에너지가만 깎인 채로 다시 돌아다녀야 돼.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신 거 아닐까요, 혹시? 아니야,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나만 이상하게 느끼나? 스치지 말아야 할 스테이지였다던가. 아니야. 검색해봤더니 그게 맞고. 아, 그게 맞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렇다. 아하. 그리고 이제 아, 똥네. 이게 경험치 개념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플레이했을 때는 계속 그 마법병 있잖아. 네. 포션 같은 거. 파란색. 그것만 계속 줘요. 그게 보상이야. 그리고 그걸 모아서 마법을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그게 없다, 뭐 다른 게 없다 보니까 끝에 가서 이제 그 굉장히 강력한 애들을 연속으로 만나게 되면 너무 난처하다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아 이게 가슴이 시켜서 무작정 구매한 심지어 15만원에 샀거든? 15만원? 아, 와. 그만큼 이제 그 나도 돈 그, 없다며 한 5년 가까이 이 수집을 해오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거긴 할 만큼 레어한 거다 보니 그러려니 하는데 플레이해보고 깜짝 놀랐어. 아하, 가슴이 시켜서 구매했지만 실패했던 예, 그런 안타까운 15만원짜리 사연 잘 들어봤고 지금 여기 그 아머드 코어 예, 이제 구매욕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들 중에 뭐 메카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울류를 만들었던 프롬의 명크 시리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구매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꼭 이제 아머드 코어가 아니더라도 내 구매욕을 자극하는 이런 게임 플레이 요소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예. 이솜님은 뭐 보나마나 뭐 JRPG라든지 SRPG라든지 아니면 로봇이 나온다던가 사각형 맵들을 배경으로 한다던가 뭐 이런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일단은 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예전에 제가 안 해봤었던 고전 명작들이 리마스터 되거나 리메이크 된 것들은 웬만하면 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사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2시간 하고 일어나 볼까? 아까 말씀드렸던 레데리 1도 마찬가지로 제가 안 해봤거든요. 안 해봤는데 플레이를 해볼 수 있다. 현세대기로 그것도 한글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어찌됐건 메리트여서 저를 웬만하면 사는 것 같고 아까는 그 가슴이 시켜서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리마스터된 JRPG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고스트트릭이라든지 최근에 나온 그리고 역전재판 뭐 합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예전에 안 해봤었어가지고 근데 재밌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뭐 한글화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그 기계가 없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스위치로 나가서 즐길 수 있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사는 편이고 그래서인지 저는 어차피 리마스터 되는 거잖아요. 리마스터된 게임들은 그래픽이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옛날 게임이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스위치로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게임들은. 아 근데 리마스터를 하면서 그래픽이 오히려 뭔가 열화되는 느낌이 네. 좀 있죠. 좀 뜬다고 해야 되나? 색감이? 그래갖고 오히려 좀 별로인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 꼰대성 약간 레트로에 푹 빠져가지고 네. 야 CRT도 아니 모니터 가지고 야 장모는 있어야지 스캔라인이 없잖아 스캔라인이 없잖아 아니야 나 그렇게 꼬장꼬장하지 않아 평면 모니터가 이렇게 생겨야지 야 어떻게 고
굴곡이 없어. 아 근데 사카 프론티어 리마스터가 대표적인 예예요. 그 실제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원래는 그래픽이 이제 해상도 엄청 낮아갖고 보이지 않던 그런 뭐랄까 좀 구린 부분들이 이제 고해상도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지. 그래갖고 아 차라리 네, 안 본 눈 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랄까. 하여튼 그런 네, 나는 딱히 그렇게 뭐 네, 그래픽이 깐깐하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깐깐한 이솝님 잘 들었고요. 굉장히 꼰대스러운 네, 이솝님의 반론 들어봤고, 혹시 유즐로님은 내 구매욕을 자극하는 게임플레이 요소? 일단은 저는 그런 일단 장르는 제가 좋아하는 장르면 어지간하면 일단 사고보는 거고요. 주부나일은 이제 안 좋아하는 장르. 저 주부나일은 약간 이제 사전에 써놨어요. 구매하지 말고. 어쨌든 장르. 어? 많이들 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비주얼 노벨이라든가 아니면은 JRPG 그다음에 플랫포머 액션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장르적인 것도 있고 특히나 그 인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없어요. 트레일러랑 그 처음에 그 썸네일을 딱 봤을 때 뭔가 일단 끌리는 게 있으면 들어가서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뭔가 뾰족하다 하나만 있으면 돼요. 되게 뭐 기믹이 신박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배경 설정이 되게 신박한다든가. 왜냐면 어차피 제가 스팀으로 주로 인디게임을 사기 때문에 2시간 안에 환불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그 날카로움 하나만 보고 좋아 일단 사 찍먹을 해보는 거잖아. 그래서 플레이하고 별론데 했는데 2시간이 지났어 그럼 해야 돼. 아 별론데 2시간이나 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의외로 내가 좋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2시간 했다는 건 어찌됐건 별로라고 느낌 받았어도 완전 별로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몰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집중해서 해. 내가 왜 이걸 몰입해서 했지? 물론 끝까지 이해를 못할 때도 있어. 왜일까? 막 이러면서 엔딩을 볼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아 이건 좀 괜찮네. 그런 식으로 넘어가죠. 약간 뭔가 뾰족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무언가 하나. 근데 보통 그거 하나 있고 있는 그게 다인 게임들이 많은데 루프웨이 루프에서는 이게 없었어요. 아 제가 주문아이를 지금 찾아봤거든요. 청소년의 어린 아이들의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애들한테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아동학대야. 너무 심했네. 그리고 뾰족한 게임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다. 인디 게임이 특히 이런 게 많으니까. 네네. 그리고 가격대도 아무래도 좀 저렴하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스팀이라고 하는 플랫폼의 특성상 2시간 안에 환불이 되니까 조금 더 좀 찍먹해 보기에는 도전해 보기에는 시도해 보기에는 적당한 그런 예. 장르 자체가 아닐까.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그 게임 패스를 의외로 되게 잘 쓰거든요. 게임 패스로 들어가서 보통 한 한두 달에 한 번 접속해요. 그래서 접속해서 뭐가 업데이트 됐나 쭉 보면서 요거 괜찮아 보이니 일단 다 다운로드 받아놓고 하나씩 하면서 지워. 그렇게 해보다가 요거 괜찮네 싶으면은 이제 스팀을 켜서 사죠. 산다고? 게임 저는 사는 것도 약간의 게임 플레이에 일한다. 그 만족이랄까?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중요해. 돈 주고 사면 어찌됐건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사서 모은 것도 꽤 많아요. 예. 저는 그래서 게임 패스가 굉장히 좋은데 요새 너무 인디만 올라온다고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전 좋은데. 예, 이렇게 수상할 정도로 아머드 코어의 진심인 남자 이솝님이 선정한 게임 찾는 낭인님의 이제 아머드 코어 6 사연 남겨주셨고 기대하시는 만큼 좀 잘 나와서 많은 이제 게임 팬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예, 그런 작품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클라크 진행과 좀 비교될까봐 오늘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예, 어떻게 두 분 같이 방송한 입장에서 만족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뭔가 너무 무르듯이 흘러가니까 사연이 끝난 맛이 없어요.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그게 딱 들려야 이번 사연 끝났구나 이걸 딱 아는데 예, 시청자분들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구독, 댓글, 좋아요 좀 꼭 눌러달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 게임 발굴단을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한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직 가입하시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네이버 카페에서 게임 발굴단 검색해서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